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하이,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퍼플트리. 이 퍼플트리 중 생소하죠?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타란툴라예요. 이 타란툴라를 소개한다면 왜 퍼플트리를 꺼냈냐? 지금 얘가 지금 껌을 뱉어놨어요. 이 껌이 원래는 지금 알집을 물고 있었어요. 이게 알집이에요, 알집. 이게 알집이에요, 알집. 알집인데 물고 있었는데 던져놨어요. 얘가 지금 저 안에 숨어있는데 던져놔서 지금 원래 물고 있을 때 영상 나중에 찍으려고 했다가 지금 네 보시면 네 알집을 이렇게 던져놨어요. 지금 사육장 이 알집을 던진 거를 촬영하는 이유는 얘는 무정란이에요. 무정란이고 무정란이고 지금 알집 상태를 보면 알집이 네 알들이 볼록볼록하게 엠보싱처럼 보이죠?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렇게 엠보싱처럼 알집이 변하는 이유가 습도 때문이에요. 습도 때문. 이거는 지금 물사육 세팅이죠? 물사육 세팅으로 놔뒀기 때문에 지금 습도가 많이 높아요. 사육할 때는 좋은데 알집 생성할 때는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습한 거는. 그래서 네 지금 또 세 번째죠. 얘는 무정란이랑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 제가 사육장 안 옮겨놓은 거였거든요. 안 옮겨놓고 네 얘 같은 경우 나머지 그 전에 타지나 얘들도 습해가지고 알집을 이렇게 돼서 망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는데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알집을 찢어볼까요? 벌써 썩어서 와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알이 썩었기 때문에 지금 냄새도 조금 나요. 냄새 나고 이렇게 알이 썩으면 얘네들이 버려요. 네 스스로 알기 때문에 얘가 썩었다 이제 얘가 가망 없다 생각하면 애들이 버립니다. 이렇게 버려가지고 방금처럼 껌처럼 네 건져놨는데 자세히 네 썩은 애들이 있고 안 썩은 애들이 있고 하죠. 지금 곰팡이도 피고 썩어서 물로 터진 애도 있고 까맣게 변화도 있고 네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네 무정란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썩는 건 아니에요. 지금 습도가 높아서 알집이 네 알이 안에서 네 너무 습해져가지고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지금 망가진 거고 망가졌기 때문에 얘가 어미가 그대로 스스로가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습도가 높았을 때 이렇게 알집이 썩기 때문에 알집이 안에 있는 알이 썩어버려서 이렇게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보통 알집을 물게 아니면 메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네 미리 사육장을 다시 세팅을 해 주셔야지만 네 깨끗하게 네 알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알들이 네 무사하게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네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보통 집에서 요새는 이제 브리딩 많이 연습하시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네, 초보자들을 위한 네, 팁이었습니다. 습도를 낮춰주세요. 네. 막간을 이용해서 네, 어미 퍼플트리 스파이더. 쫑쫑쫑쫑쫑. On my own, but I don't know why you hit the But you don't realize I won't look back when you're around I won't think twice when you're gone Don't hesitate to call me back Cause I won't be there I won't look back when you're around I won't think twice when you're gone Don't hesitate to call me back I won't look back now.
풀트리 스파이더, 홍채의 앙컷, 네, 까지. 네, 영상 촬영 잘 보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안녕. I don't know why she told me it's not your fault, but you don't.